요한 성우님과 최현수 성우님. 네가 바라는 건 뭐지? 널 악녀라고 인식해야 할 루프가 끝난다. 어, 깜짝이야. 진짜 악녀가 되면 되잖아. 어, 네. 그것이 신이 내게 바라는 역할이라면 제가 가르칠 게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가씨. 하하, 아가씨. 8만여 명쯤 된다는 거. 와, 진짜 목소리가. 연출이가 따갑겠군. 아니, 두 분 다 약간 좋은데 난 닭 요한 성우님이 조금 더. 장서화 성우님과 오민혁 성우님. 마야. 어. 마야를 찾아야 돼. 손대꽃 능력자의 기억을 보고. 우와, 목소리. 아, 씨발 변태 같아. 그만해. 오민혁 성우님 들을게요. 우리들 사슬. 어머. 아니, 저 오민혁 성우님으로. 박성영 성우님과 홍후백 성우님. 치즈. 목소리 씨발. 홍후백 성우님. 책 읽어주는 남자? 잠이 안 와? 아! 내 이름은 이제부터 여령이다. 좋아하잖아. 예예님. 닥자! 나도 날 여령으로 불러! 와, 진짜 미쳤다. 목소리가 그냥 씨발 미쳤네. 와, 홍후백 성우님. 최정우 성우님과 정의한 성우님. 바다 위를 떠드는 나 진짜 성우님이랑 결혼하고 싶어. 나 성우 남자친구 갖고 싶다. 나 진짜 미치겠다. 정의한 성우님. 지옥 밑바닥에서 다시 기어올라왔다. 너희들이. 아니 잠깐, 캐릭터랑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 저는 최정우 성우님으로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구자영 성우님과 김주호 성우님. 아, 김주호 성우님이다. 이분 진짜 목소리 개씨발로죠. 얘들아, 구자영 성우님 먼저. 지금의 마다라는 대배자다. 와, 그 남자 마다라를 넘었어. 아, 그리고 음질이 좀 안 좋아서 아쉽다. 김주호 성우님 진짜 이분 개호져요. 진짜 님들 제발 들어줘봐. 제발. 흔히 생각하는 경남의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얼굴을 마주할 때. 김주호 성우님은 평소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되게 고풍스러워. 저는 근데 구자영 성우님으로 맞나 싶으시겠지만 이게 그냥 사스케에서 너무 감명을 좀 받았다. 구자영 성우님이. 아, 알았어. 김주호 성우님으로 그러면. 이경태 성우님과 김신호 아저씨. 그러게, 땀 식기 전에 옷 입어야지. 어, 그 약간 목소리 좋다. 약간 미소년 목소리네. 김신우 성우님. 이것보다 근데 목소리는 진짜 사기긴 해. 대나뭇잎이 사라지는 소리와 닮았네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목소리가 진짜 너무 사기긴 하다. 김신우 씨가. 김신우 씨. 김신우 씨로 할게요. 장광 성우님과 신용우 성우님. 뭐 에드워드냐? 야, 그동안 많이 컸구나. 어, 이거 그거잖아. 연금술사. 내가 소리 들리는 무슨 상관이야? 감금이다. 아, 근데 목소리가 굉장하네 진짜. 신용호 성우님. 다 신비 덕분이야. 그리고 와, 씨발.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서 생활한 지 두 달이 지난. 어, H 목소리가 신용호 성우님이었어? H 오빠. 오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네. 아, 사기다. 목소리가 사기다. 이거 약간 잘생긴 캐릭터에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은 목소리시네 신용호 성우님. 야, 왔다. 이렇게나 빨리 나오시다니. 이러면 나는 어떡해? 잠깐만, 일단 안효민 성우님 먼저. 아! 아, 근데 진짜 목소리 좋으시더라. 근데 나 너무 좋아하거든. 나 괴물 전문으로 하시는 분 너무 좋아하거든. 아, 네. 잠깐만요. 나 진짜 냉정하게 볼 거야. 나 진짜 냉정, 냉정. 난 냉정해. 학살의 현장에서 난 피어오른다. 붉은 야망에 피어나는 꽃처럼 짜릿한 황홀경. 와, 미쳤다. 어떡해. 이제 좀 그럴듯한 장면이 나오는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이발 진짜. 아우, 저 표현제 성우님이요. 와, 왔다. 그분. 강수진 성우님. 너 같은 애는 어렵고 골치 아픈 사건이라고
우리 세대 애들은 강수진 성우님 모를 수가 없어. 깜짝할 사이에 모를 수 있어. 모를 수가 없음. 솔직히 말하면 강수진 성우님이 우리를 키웠다. 아 이래 너무 심할 수도 있지만 같이 컸다. 이게 맞겠다. 아 이거는 애착이 간다고 말해야 되는 게 맞나. 그게 맞겠죠? 아마. 자, 이효리 성우님과 심규혁 성우님 살짝 집 들읍시다. 망자는 모래로 돌아가고. 자, 심규혁 성우님. 천둥 소리가. 아 씨발 이 천둥 소리가 이 한마디로 나 진짜. 아 두 분 다 너무 좋은데. 아 이게 천둥 소리가. 아 천둥 소리 천둥 소리. 아 이게 전 심규혁 성우님. 자 한신 성우님. 딱 보니 애완견이군. 주인님. 이창민 성우님. 소문에 찾아하길래. 아 근데 야 고르고 보니까 나 왜 이렇게 다 미중년 악당. 미중년 악당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많지? 그 악당 나 취향이 굉장히 확실하긴 하네. 근데 전 좀 더 이창민 성우님. 시영준 성우님. 그만 됐어. 아 근데 근본대 근본 아님? 강수진 성우님. 너 같은 애는 어렵고 골치 아픈 사건이라고. 그치 기로로 대 도로로 아오키지 대 루피. 강수진 성우님의 목소리는 진짜 우리 세대 여자애들의 첫사랑 목소리였어. 진짜로 저는 강수진 성우님. 장성우 성우님. 때론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해야 하죠. 아 이규창 성우님. 한영훈. 아 남독. 아 진짜 미쳐버렸냐고 진짜 성우님들. 당신이 맑은 새벽에 제발 연락주세요. 남의 눈 사이에서 삼켜 때 연락주세요 성우님들. 빵 받겠습니다. 아 이제 8강이다 다 신비 덕분이야. 아 진짜 어떡해. 야 이거 진짜 못 골라. 진짜 어떡해. 이거. 나 이거 진짜 못 골라겠어. 이거 니네가 골라 그러면. 천둥 소리가. 와 진짜 야 나 이거 진짜 못 고르겠다. 신용우 성우님? 신용우 성우님이 좀 더 취향이야? 이 신용우 성우님도 약간 우리의 첫사랑 목소리. 신용우 성우님. 김신우 짱과 강호철 성우님. 파도 소리는 상상과는 많이 다른데.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약간 플러스의 우정이 붙어있는 김신우로 가자. 두 분 다 약간 진짜 100점 만점인데 우정 플러스 점수로 김신호 씨로 갈게요. 바다 위를 떠도는 부표는. 와씨. 너 같은 애는 어렵고 골치 아픈 사건이라고. 안 돼 이게 진짜 취향만 쫓아간다면 최정우 성우님이 진짜 내 취향이고 강수진 성우님은 약간 그 나의 그 어렸을 때 첫사랑 그런 느낌이라 지금 난 성인이니까 동심을 찾기에는 이제 내가 씨발 서른이나 처먹었기 때문에 동심보단 사심이다. 흔히 생각하는 경남의 이미지를 벗어나 진짜 존나 맑은 물 같은 느낌이야. 김조성원이 목소리는. 네가 바라는 건 뭐지? 널 악녀라고 인식하는 루프가 끝난다면. 들을 때마다 놀라네. 날 불러주셨잖아 방현 성우님이.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 악녀라고 해주셨다고. 아 근데 저는 김조 성우님. 헉. 도주 경로도 확보 가능. 겨우 니놈들만으로.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좀 더 내 개인 취향으로 간다면 민승 성우님이 맞는데. 날 죽여라 그냥 씨발.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전 그럼 민승우 성우님으로. 아, 이게 오케이. 아, 눌려서 버렸다. 이규창. 캡처 완료 씨발. 안 돼! 안 돼 씨발. 하하. 이거 참. 우정. 아, 씨발 캡처하는 새끼가 있어 가지고 내가 씨발 고를 수가 없네. 이거 진짜 캡처해서 보낼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진짜 캡처. 아! 어떻게 하라고? 아 오케이 잠깐 나 목소리 좀 들어보고. 파도 소리는. 야 주시마츠. 아 근데 약간 이거는 절대 캡처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이게 신오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 신오빠가 좀 더 제 취향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김신우 성우님으로.
아!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아, 어떡하지? 이건 진짜 나 못 고르겠는데? 잠이 안 와? 아! 학살의 현장에서 난 아! 씨발. 아, 이거 후백님 목소리가 아니야? 어, 그러네? 생각할 게 많아서. 어, 그러네, 그러네! 아, 근데 어떡해. 나 이거 못 골라. 나 그냥 안 할래. 어차피 영재성우님이라고? 뭔 소리야. 야, 이 잠이 안 와! 어? 잠이 안 와? 아! 안개 존재 이유 vs 불면증 치료사. 나 못해. 아, 나 씨발 이거 못해. 나 진짜 죽여 때려 죽여도 난 이거 못 골라. 아! 아, 잘못 눌렀어! 아니, 이게 나 이거 진짜 오해야. 아니, 근데 이건 본능이다. 아,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다. 좋됐다. 바다 위를 떠도는 부표는 바다와 그냥 김신우 1이잖아. 아, 진짜 개쩌.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지금 없어? 저는 진짜 신오빠 진짜 미안해. 우리는 우정이 있잖아, 그치? 영재님과 이어준 신오빠를? 아, 그렇게 떠오라니까. 이래 비글비글거리면서 이렇게 막 골라야 하는 거였나? 이럴 거면 씨발 그냥 저는 표영재 성우님과 김신우 성우님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라고 씨발만 했을걸. 굳이 와타라 월드컵을 해가지고. 어? 절대 협박당해서 고르는 거 아니다. 나 진짜 돌아버리는 진짜. 아 나 이거 그냥 끌게. 나 이거 진짜 못해 진짜. 씨발. 아, 근데 약간 그 사람은 솔직해야 되니까. 그래, 이런 거 월드컵인데 그냥 목소리로만 따져보자. 그래, 진짜 목소리로만. 파도 소리는 학살의 현장에서 난 피. 아, 근데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였다. 솔직히 이게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거 아시죠? 다들 랭킹 볼까? 와, 신영우 성우님 1등이네. 압도적이네.